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속한 글로벌 인재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는 다양한 전형을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인재 전형을 통하여 총 105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동대학교의 전형 일정입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후 1단계 합격자가 11월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후 면접고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초 합격자는 12월 14일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원서 접수는 오직 인터넷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 대행사인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한동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학생부 종합 글로벌 인재 전형은 작년보다 5명의 학생들을 더 모집하여 총 105명의 학생들을 2024년에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동대학교는 자율 전공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지원 자격으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입수한 자, 국내 소재 외국 교육기관 졸업자입니다. 해외 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여야 한다고 합니다. 1단계를 통하여 지원 인원의 2.5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면접 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동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1단계는 오로지 서류 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2단계 면접 평가를 통하여 학생부 등 제출 서류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면접은 총 10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국내 해외 고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또는 학교 생활 기록부 1부와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장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 또는 한국어가 아닐 경우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해외 고교 출신자 중 희망하는 자는 학교생활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학교생활 증명서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초중 고 이수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초중 이수자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뿐만 아니라 초중 재학 사실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1부를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들 또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자는 활동 증명서 또한 제출 가능합니다. 2023년도 학생부 종합 경쟁률을 보면 글로벌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3대1입니다. 한동대학교에 지원하실 학생들은 서류 준비와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은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및 특기자 전형팀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